웬일이야?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 가는 길이야. 안녕하세요, 자영 씨. 안녕하세요. 할머님께 말씀 들었어요. 결혼 허락하셨다고.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영준 오라버니도 축하해. 언제 할 거예요?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8월 마지막 쯤으로 생각하고 있어. 얼마 안 남았네? 청첩장은 보낼 거지? 그래야지. 안녕. 지민아, 아줌마한테 인사해. 아저씨 친구야. 안녕하세요. 이름이 뭐야? 지민이야, 윤지민. 지민이 아주 애기일 때 아줌마가 한번 봤어. 많이 컸구나. 엄마, 나 많이 컸어요? 갈게요. 그래. 들어가. 두 분 행복해 보여서 참 좋으네요. 잠시 또 봐요. 안녕히 가세요. 지민이도 안녕? 안녕히 가세요. 괜찮죠? 네. 들어가요. 지민아, 들어가자. 사무실로 갈까요? 아니에요. 그냥 가세요. 댁으로 말씀입니까? 그냥 가라고요. 너 이 할머니 생각나냐? 아, 내가 너희 집에 갔었잖아, 놀러. 생각나요. 근데 너 유치원 다닌다며?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이요. 응? 유치원하고 달러? 네. 어떻게 달러? 엄마. 응? 아유, 그거는 모르는 모양이구만. 응? 아, 자영 씨 뭐예요? 지민이 난처해요. 지원 사격 해줘야죠. 유치원 가기 전 과정이에요. 그래, 하기는 뭐 저 기저귀찬 놈들도 다니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구먼. 온 애들을 왜 그렇게 내돌리는지 말이야. 그래, 너는 어린이집 말고 다니는 데는 또 있어? 없어? 응? 어디 또 뭐 배우러 다니는 데 또 있냐고? 없어요. 아이고, 잘했다. 그래, 그래. 그죠? 야, 건강하게 잘 노는 게 잘하는 거야. 우리 할머니 때문에 지민이 아무것도 못 가르치겠는데 어떡하죠? 요새는 영어도 유치원 때부터 시작한다던데. 아이고,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맨날 1등이었어. 아이, 할머니, 그건 옛날 얘기고요. 아이고, 그저 어릴 때는 노는 걸 제일 잘해야 한다. 그래야 건강하고. 아, 또 건강한 게 제일이지. 응? 알았지? 많이 놀아라. 응? 네. 아이고. 그래. 아빠, 커피자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네. 잘 먹었습니다. 네. 우리 누나 소꿉놀이에? 네. 이모, 닭갈비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맛있네요. 최재 목소리가 왜 그래? 감기 걸렸어요. 오늘 한가해? 내일 녹화해요. 언니는요? 부가일동에 갔는데 아직 안 왔어.
형부. 아들 생각 안 나세요? 욕심 날 것 같은데. 언니를 생각한다면 처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태영이가 왜 우린 안 된다고 했는지 이제 자세한 걸 알았어요. 그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니까요. 형부가 누나를 버린 것 때문인 줄만 알았어요. 처제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. 난 전혀 몰랐던 일이야. 알면서 언니하고 결혼하진 않았어. 알아요. 그리고 나 아들 욕심 없어. 설사 있다고 해도 언니랑 유나하고 바꿀 수 없어. 그럼 아무 문제는 없겠네요. 아빠. 아. 아. 아우, 정말 맛있다. 아주 맛있는데? 유나도 먹어야지. 네. 아유, 우리 유나 석권놀이 하고 있네. 어? 이서방, 유나 이미한테 전화 좀 해보게. 왜 이렇게 하지 않아? 아, 곧 올 겁니다. 저녁을 어떻게 할 텐가? 먼저 먹겠나? 아니요, 좀 기다리죠. 김인이 멸치도 먹었다. 우와. 아유, 이거 맨날 나 혼자 아니면 얘하고 단 둘이서만 먹다가 이 두 식구가 이렇게 느니까는 사람 사는 집 같네. 아이고, 지민아, 너는 뭘 제일 좋아해? 무슨 반찬이 맛있니? 장조림이요. 어? 장조림? 아이고, 이거 장조림이 없어서 어쩌나? 응? 아유, 다른 것도 잘 먹어요. 불고기도 잘 먹잖아. 불고기도 잘 먹어요. 아, 그럼 고기를 좋아하시나? 어디 자, 고기. 응, 먹어봐라. 옳지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알지. 네. 다음에 또 오면 장조림 해줄게. 네. 우리 지민이는 뭐든지 잘 먹지. 네, 매운 김치도 잘 먹어요. 와. 어? 아이고, 매운 김치도 잘 먹어? 네. 어? 아이고, 아이고, 장해라. 이거 장군감이네. 응? 어? 엄마. 아이고, 저 봐. 응? 아이고. 멋있다. 고기나 먹어? 어서 먹어라, 어서. 아이고.